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저번에 피면에 올렸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김에 옆에 바로 전기뱀장어 짜잔 바로 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아쿠아리움에 말씀을 드려서 원래는 손질되고 깨끗한 손질된 미꾸라지나 뭐 생선 이런 거를 먹인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생미꾸라지를 한번 요청을 드려봤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을 하는 게 어떨까 궁금해서 했는데 바로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 생미꾸라지를 제가 사왔습니다. 이거 토종이야 이거 어디 거야 이거 그건 모르겠네. 여기 전기뱀장어를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양 옆구리에 발전기관이 두 개가 하나씩 해서 두 개가 달려있대요. 지금 이 친구는 크기가 한 1. 몇 메타 되는데 두 마리가 있고요. 자연에서는 이제 악어나 굉장히 강한 생물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악어도 못 건드리는 악어도 기절시켜서 죽여버리는 그 정도의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정보가 있는데 남미 오리노코강 나중에 들어갔다가 감전 나중에 남미 오리노코강 가서 들어가다가 감전당해요. 여기 보면은 뭐 뱀장어 네 뱀장어 닮았고 오 850볼트? 그 우리 집이 220볼트 나오니까 그거 거의 4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 여기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친구들 기절시키기 좋은 침인가 나쁜 침인가. 자 바로 이 친구들에게 미꾸라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롯데 아쿠아리움. 에이, 겁나 무겁네 이거. 이번에도 똑같이 저번이나 똑같이 아쿠아리스트 우리 이룡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또 들어가나요? 아 예. 아하 아싸 또 간다. 아 전 아쿠아리스트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데 들어오면은 제가 꼭 여기 직원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3시간 아쿠아리스트. 신기한 게 많다. 여기는 왜 숭어가 있지? 아 미안. 아 여기 구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기르시네. 여러분들 신기하죠? 살육사만 아는 이 공간. 와 근데 이 미꾸라지 주면은 진짜 먹을라나? 자연에서는 전기뱀장어가 전류를 흘러보내가지고 기절시켜서 먹는데요. 야 저도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보다 더 성공하신 분 아니죠? 아 여기 저 여기 직원으로 채용 좀. 어, 이거 레코딩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저는 이런 거 편집 안 하거든요. 우와 뭐야? 아 이거 옆에 물고기 있던 거 그거죠? 우와 신기한 게 많다. 제가 약간 넙살이 좋아서 이런 데 들어오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좀 귀찮아하실 겁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도 이게 혹시 몰라서 이제 물 버리고 세척 다 하고 깨끗하게 줄게요. 우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많이 주셨는데? 깨끗하게. 어, 신기하다. 물이. 우와 저기서 나오네. 자 가고 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여과기 뭐야. 우리 집에 있는 거 한 1000배는 크다. 와 제가 이런 데도 오고. 야 여러분들 그 재밌게 보시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와 여기 전기뱀 여기 있다. 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더 크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악어 같은 것도 얘네들이 몸을 스르르르 이렇게 타서 감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점프하면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아 여기서 바로 주는 거죠. 뭐 썸네일 좀 찍을게 미안해. 오, 야. 자, 여기서 아쿠아리스트 이룡님께서는 여기서 넣어주실 거고, 저는 아래 나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다리 없는 우파루파 같네. 아, 나 다 우파루파 같아.
아, 나왔고요.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저기 머리만 내밀고 있었는데 보이시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아, 숨이 차요. 이제 미꾸라지가 여기 내려오면 얘네들이 현재 생미꾸라지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쓰러지거나 붕붕 물에 뜨면은 얘네들이 몸에서 전류를 내뿜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물고기들처럼 입으로 낚아채서 먹을지 아니면 전기뱀장의 주특기인 전류를 내뿜어서 먹을지는 지금 한번 좀만 있으면 경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이 찹니다. 우와! 우와! 넣어주셨어요!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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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헤엄 쳐서 가는 애 한 마리! 두 마리! 여러분들 여기 보셨나요? 여기 지금 제, 오! 기절했다 다 깨어났어! 와! 보시면은 전기뱀장어 친구들이 먹성이 워낙 좋은데 지금 보면은 미꾸라지 친구들이 순간적인 전압에 의해서 쓰러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다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요. 이게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지금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야, 대박이다. 순간적으로 다 쓰러졌어요. 와, 다시 돌려보기. 순간적으로 몸이 다 쪼그라든 거 보셨죠? 와, 잘 먹네. 야, 영물이다. 지금 수족관에 보면은 전기뱀장어를 분양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뱀장어는 새끼 때부터 전류를 내뿜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크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고려하셔서 사육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엔 최소 미꾸라지 사냥할 때는 한 200볼트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야, 지금 굉장한 장면을 봤고요. 얘네들이, 와, 야, 먹탐 능력이 좀 떨어지나? 야, 옆에 있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류를 미세하게 내뿜어서 공간지능 능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계속 전류를 내뿜고 있는 상태여서 전기뱀장어를 만질 엄두를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만졌다간 사망. 아까 거기 빠져도 사망. 오, 한 마리가 따라가는데 미꾸라지가 과연? 어? 그냥 먹었어요. 야, 잘 찾아 먹네. 자세히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 생각엔 전류를 조금 흘려보내는 콘센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와, 쪼그라들었다. 보셨죠? 야, 미꾸라지가 쪼그라들었대.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얘가 뭔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니까 쪼그라들었어요. 진짜 잘 먹네. 어? 머리 자,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미꾸라지 나올 거예요. 어, 올라간다. 와, 엄청 큰 장어 같기도 하다, 진짜. 와, 진짜 이거 장관이다. 지금 보면은 친구들이 전류를 잘 뿜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잘 안 뿜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박이었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포스. 되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제가 사와서인지. 그래, 먹고 많이 뿜어라. 지금 기절한 친구들은 진짜 다 전류에. 오! 보셨나요? 이거에. 오! 보셨나요? 순간 기절한 거? 대투더박. 대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오시면 피닝타임 때 굉장히 재미지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협조해주신 롯데 아쿠아리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두 마리가 영물이 되어서 나중에 여기 아쿠아리움 전력 공급원이 돼. 아, 이상한. 자, 해서 오늘은 이렇게 미꾸라지를,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전기뱀장어에게 줘봤는데 굉장히 잘 먹고 사냥할 때 그 모습 굉장히 잘 담은 것 같아서 기쁘네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생생.